안녕하세요. 공부법 오타쿠 연구맨입니다. 제가 공부법 책을 여러 권을 읽었듯이 시험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공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5분을 해도 시험 성적은 오른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계속 해야 돼요. 3일, 4일 한다고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에 맞게 지금 몸을 준비해야 돼요. 워밍업을 해야 되고 계속 보셔야 돼요. 5분 해도 계속 여러분들은 실력이 늘고 있으니까 1분을 해도 늡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속 공부하세요. 두 번째,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마세요. 긴 시험, 2주, 만약에 큰 시험, 수능이나 공무원 이렇게 긴 기간을 잡고 공부하는 거는 한 달에서 2주 정도 전에는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게 좋대요. 계속 반복,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격증 시험처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은 2주에서 1주. 시험 2주 전, 1주 전부터는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했던 거, 틀린 문제 반복하세요. 틀린 문제 반복하고 노트에 쓰고 페이퍼로 정리를 하세요.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말고 풀었던 문제 계속 풀고 풀었던 문제 해설 안 보고 그대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세요. 세 번째, 페이퍼를 만들어라. 시험 직전에 볼 페이퍼를 만들으세요. 계속 내가 뭐를 알고 뭐를 틀리고 확인할 수 있는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를 이용한 페이퍼를 만들으세요. 시험 직전에 보면은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정말 좋습니다. 페이퍼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그 페이퍼를 또 시험 직전에만 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내용은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하고 반복하세요. 네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난 천재이며 이번 시험에선 알 수 없는 행운이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자. 솔직히 말해서 준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 수 없는 행운이 있어가지고 난 잘 볼 것 같아. 잘 볼 것 같아. 무조건 잘 볼 것 같아. 그럼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옳아요. 마인드 컨트롤 해 가면서 시험 공부 꼭 하세요. 잘 될 겁니다. 시험을 앞둔 여러분 꼭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